하단의 용기 모양을 만들기 위해 폴리곤 툴을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 레디우스 19, 사이드 8을 입력하여 팔각형을 그립니다. 사각형을 중앙에 겹쳐지도록 그림과 같이 그린 후에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공통된 부분을 남기는 인터섹트를 클릭합니다.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 옵셋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합니다. 정해진 칼라를 지정해서 명 칼라를 설정해주고 다시 한번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여 마이너스 0.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명 칼라는 흰색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합니다. 상단과 하단을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렉탱글 툴로 가운데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 축소본의 중앙과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마이너스 포인트로 빼줍니다. 선택극으로 더블 클릭하여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N50, Y대 K20을 지정합니다. ESC를 누르고 동작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 용기의 위아래 부분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그리고 명 칼라 K100을 지정합니다. 랜드로 보내기 샌드백을 클릭하여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배치를 합니다. 이제 오브젝트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여 타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위치는 20, 하이트는 10. 면을 K100을 지정하고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 패스에 오브젝트 패스에 마이너스 1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면 칼라는 없음을 지정하고 테두리의 색상은 N20, Y20, K40을 지정한 후에 트랙의 두께는 0.5포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용기의 상단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용기 상단에 드래그를 하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정도는 키보드 방향키를 활용하여 조정해 줍니다. 면의 색상은 C40, M40, Y50을 지정하고 테두리 없음을 설정한 후에 렉탱글 툴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하단이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항상 다른 색상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폰트를 눌러서 그림과 같이 용기의 하단 부분을 만들어 배치합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 용기 중앙에
카페라고 입력을 합니다. 특성은 제시된 타임 앤 뉴로만 레귤러를 규정을 하고 계좌의 크기는 10포인트, 도시 색상은 CNY 각각 20, 20, 4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단의 커피 그라인더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하고 상단에 클릭 클릭하여 위치는 45, 하이트는 70을 입력하여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레펜드 툴을 이용해서 그라인더의 용기 모양을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과 겹치도록 남길 부분이 겹쳐지도록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한 후에 두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인터섹트를 눌러서 겹친 부분을 남겨놓습니다. 여기에 테두리 색상은 없애주고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그라디언트의 타입 레디알 지정한 거 잊지 마시고 왼쪽의 색상은 더블 클릭하여 CMY 각각 40, 60, 90을 지정합니다. 오른쪽의 그라디언트 슬라이더는 왼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배치한 후에 CMYK 50, 70, 80, 80을 각각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그라디언트의 위치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오브젝트를 Ctrl과 Alt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다음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오른쪽 두 개의 앵커 포인트만 선택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은 오픈된 텍스트가 나타나겠죠? 테두리 색상은 Y 20을 지정하고 프롭에 가서 프롭의 두께는 2포인트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한 후에 대시의 전력은 대시는 3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오른쪽으로 대칭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Reflect 툴을 선택하고 Ctrl U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오브젝트의 중앙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는 Ctrl Y를 해주게 되면 하단 타원의 중앙이 이렇게 X표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곳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해도 되고 클릭한 후에 뒤집듯이 드래그할 때 Alt와 를 눌러서 복제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두 개의 복선 패스를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메이크를 해줍니다. 중간에 점선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스페이싱을 탭으로 바꿔주고 수치 2를 입력하여 OK를 눌러줍니다. 블렌드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블렌드에 익스팬드를 클릭합니다. 용기 상단의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하단 뚜껑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상하가 뒤집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허리센탈을 지정한 후에 카키를 눌러 복제합니다. 그리고 더 테이크를 더블 클릭하고 넌 유니폼을 지정한 후에 가로에 퍼센트만 135, 버티컬은 100%를 유지해서 너비만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로 이동하여 배치하고 흰색은 없고 명 컬러를 C20, M20, Y40을 사용합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그릴 텐데요. 사각형과 원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그려주겠습니다. 위로 보내기를 해서 사각형의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고 CMY 색상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B는 40, M 40, Y 50을 지정합니다. 상단의 정원을 Alt와 Shift를 눌러서 그림과 같이 그려주고 그다음에 하단이 가려지도록 직사각형을 그린 후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줍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 텐데요. Alt를 누르고, Ctrl Alt를 누르고, 복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복제를 해줍니다. 구별을 위해서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하단 부분도 사각형을 그리고 맞춰서 대체합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만 남을 겁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유니폼을 70%로 해서 축소를 하고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한 후 앵글을 10도로 지정하여 회전합니다. 면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을 하고 그림과 같이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Ctrl G로 그룹으로 설정을 합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을 지정하고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하여 바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이제 펜툴을 사용하여 손잡이 부분의 모양을 만들 텐데요. 직선의 형태는 Shift를 누르고 클릭하고 그리고 눌러서 그림과 같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면 색상은 없음을 지정하고 테두리 색상만 지정을 할 텐데요. C, N, Y, 40, 80, 50을 지정합니다. 선의 두께는 30피를 적용을 하고 끝 단면은 라운드 캡을 지정하여 모양이 둥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을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해줍니다.
40, M40, Y50, K60 등의 양 칼라로 구성하여 우리 색의 요소를 묶는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측을 도포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빼주기 위해 사각형을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파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레펙터 툴을 이용해서 이쪽에 다음과 같이 숫자각형을 그려 볼 겁니다. 중간에 펜처럼 하인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엘리프트를 선택하여 타원을 양옆에 그려 볼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배치하고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모양을 완성합니다. 엘리프트를 사용해서 상단 가운데에 정원을 그려줍니다. 3개 오브젝트의 가운데 정렬을 마칩니다.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중앙의 정렬을 마친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붙여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저장과 함께 답안 점